안녕하세요, 라뮤꾸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은정입니다. 올해 30살 있고요. 직장인입니다. 와,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성형외과 게스트분이 오셨는데요. 어떻게 오시게 되셨나요? 제가 평소에 팬이어서 영상을 자주 찾아보는데 저한테 맞는 화장법을 배워보고 싶어서. 어떤 거를 보완하고 싶으신 거예요? 우선은 제가 피부 타입이 많이 건조한 편이어서 촉촉한 화장법을 되게 선호하는 편인데 지속력이 되게 떨어져요. 집에 가서 세수하는데 세수할 게 없을 정도로 많이 지워지기도 하고, 두 번째로는 제가 지금 교정을 하고 있는데 보면은 이렇게 여기 이쪽이 많이 파여서 초췌해 보이는 볼륨감 있어 보이게 네. 이렇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네. 지금 네. 어떤 제품 쓰고 계신 거예요? 파운데이션으로는 에스티로더의 더블웨어 팩트로도 이제 동일한 제품 쓰고 있어요. 더블웨어가 되게 커버력의 대명사고 지속력도 되게 좋은 제품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네. 어떻게 바르시길래 이렇게 조금 바르기 전에 촉촉한 기초 제품을 바르거든요. 그 위에 하다 보니까 많이 밀리는 거 같긴 해요. 혹시 툴은 어떤 거 쓰세요? 리얼테크닉 거 뷰티 블렌더. 그거를 마른 걸로 쓰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물 적셔서? 물에 적셔서 쓰고 있어요. 기초 제품을 촉촉한 걸 쓰기 때문에 파운데이션이 잘 지워지고 퇴근할 때 되면은 이제 사라져 있는 마법이 얼굴에서 이 화장이 대략 어느 시간대에 사라지나요? 점심시간 이후 되면은 이제 밥 먹고 하면은 립도 없어지고 하잖아요. 네. 저는 이렇게 굳이 더 바르거나 하진 않거든요. 어차피 집에 가니까 하고. 그럼 아침에만 이렇게? 아침에는 이렇게 커버력과 지속력이 비례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커버력은 낮지만 지속력이 또 높은 제품이 있거든요. 메이크업이 잘 무너지지 않고 지속력을 높여줄 수 있는 프라이머나 그런 제품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평소에 그럼 어떤 컬러 좋아하세요? 무난한 색깔을 좋아하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브라운 계열이라든지 아니면은 코랄색? 티가 잘 나지 않는 그런 색깔이 쓰기 편해서. 색조를 거의 쓰지는 않으시는 거죠? 할 건 다 하긴 해요. 아, 할 건 다. 섀도우도 하고, 잘 티가 안 나지만 쉐딩도 하고. 아, 하신 거예요? 네. 아. 블러셔도 하고, 아이라인, 마스카라, 눈썹. 아, 화장할 때 가장 어려운 게, 할 거 다 했는데 안 해 보이는 게 가장 어려운 건데. 아, 그쵸. 어떤 이미지로 표현되고 싶으세요? 제가 이미지 자체가 눈도 처져 있고 해서 약간 반대 이미지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좀 도시적이고 세련되고 순해 보이는 순해 네. 보이는 이미지보다는 네. 날카로워 보이는 이미지? 커리어우먼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면 은정님이 원하는 메이크업을 하기 전에 세안하고 오신 은정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 지우시니까 톤이 엄청 고르고 피부 엄청 좋으신데요? 피부가 얇은 편이라서 매트하거나 두껍게 발리는 들뜨는 느낌보다는 쫀득하게 착 붙는 느낌으로 하셔야지 훨씬 더 좋아 보일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메이크업 시작해볼까요? 고고! 은정님은 치아 교정 때문에 쏙 들어간 듯한 볼과 촉촉한 기초 화장을 하면 항상 밀리는 피부 표현, 지속력이 떨어져 출근 후 3시간만 지나면 사라지는 메이크업이 고민이래요. 진한 메이크업을 좋아하지만 안 어울린다고 생각해 자신에게 어울리는 은은하면서도 화려하고 도시적인 메이크업을 해보고 싶다고 했어요. 윤곽의 볼륨감도 살리고 지속력도 높이는 세련된 분위기의 풀메이크업 시작해볼까요? 메이크업 시작 전 모양을 최대한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눈썹 주변물을 제거해 깔끔하게 정리해줄게요. 조명을 비춘 듯 투명하게 빛나게 해주는 베이스 제품을 브러쉬를 사용해 골고루 펴발라줄게요. 이렇게 프라이머 기능이 있는 베이스를 발라주면 모공과 요철을 정돈함과 동시에 메이크업 지속력을 높여주거든요. 여기에 베이스 제형을 피부에 착 감기게 해주는 브러쉬 모가 베이스의 밀착력을 도와 전체적으로 고르게 펴발리면서 메이크업이 두꺼워지지 않아 손으로 바르는 것보다 브러쉬로 바르면 은정님의 가장 큰 고민이었던 지속력 부분을 해결해줄 수 있답니다. 은정님처럼 얇고 건조한 피부의 경우 처음부터 두껍게 커버되는 제품을 사용하기보다 매끈하게 밀착되면서 자연스럽게 결점을 커버할 수 있는 정도의 커버력을 가진 파운데이션을 브러쉬를 사용해 얇게 차곡차곡 쌓아주듯 바르는 게 좋아요. 특히 눈가와 입가 등 주름이 부각될 수 있는 부분은 더욱 얇게 밀착시켜줘야 한답니다. 그
기존 파운데이션보다 밝은 톤의 컨실러를 사용해 커버가 필요한 부분과 볼륨을 살려주고 싶은 부분에 적당히 묻힌 다음 브러쉬를 사용해 얇게 펴발라줄게요. 착 붙어져라 쇼트페이스 13호 브러쉬는 파운데이션이나 컨실러가 갖고 있는 제품의 제형을 최대로 표현해주면서 펴바를수록 커버력을 높이고 피부에 얇게 밀착시키는 기능이 우수한 제품이에요. 얇고 가볍게 코팅하듯 들뜸없는 윤광 피부로 표현해주기 때문에 매트한 파운데이션도 잘 펴발리고 건조하게 표현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쫀쫀한 셀리퍼프를 사용해 두드려 마무리해주면 피부에 수분을 뺏지 않으면서 인형의 불필요한 유분을 제거해 은은한 빛을 뿜는 벨벳 같은 피부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아이 메이크업 시작 전 뷰러를 사용해 속눈썹 뿌리부터 꼼꼼히 컬링한 다음 톡식 팔레트에 있는 음영 컬러를 통통한 브러쉬를 사용해 아이홀 안쪽 눈두덩에 그라데이션하며 가볍게 입혀줄게요. 눈꼬리 쪽은 더욱 진하게 강조하여 눈매가 처져 보이지 않게 해주고 눈 앞머리 위쪽에도 넓게 칠해서 이목구비의 중심이 살아나도록 집중시켜줬어요. 이어서 끝이 뾰족한 총알 브러쉬를 사용해 눈 밑 애교살 영역에도 쓸듯이 얇게 펴발라줄게요. 주름에 끼인 파운데이션을 제거하면서 음영 컬러를 더해주면 주름 부각을 줄이고 애교살처럼 보이게 해주는 효과가 있답니다. 연결해서 눈꼬리 끝에도 터치하여 더욱 진하게 강조해줬어요. 그 다음 말린 장미 컬러를 눈두덩과 애교살에 얇게 터치하여 수채화처럼 스민 듯한 붉은기를 더해 톤을 바꿔주고 팔레트에 있는 붉은 브라운 컬러의 시머 섀도우를 쌍꺼풀 라인 안쪽 눈두덩에 칠한 다음 눈을 떴을 때 더욱 크게 트여 보일 수 있도록 눈 앞머리 윗면과 눈꼬리 쌍꺼풀 위쪽에도 진하게 터치해줄게요. 경계가 지지 않도록 브러쉬로 블렌딩해주고 눈꼬리 쪽을 연결하며 언더에도 칠해줬어요. 번짐에 강하고 지속력이 높은 리퀴드 아이라이너를 덜어낸 다음 아이라인 전용 브러쉬를 사용해 그려줄게요. 먼저 속눈썹 사이사이를 채운 다음 라인을 그려주는데 은정님처럼 눈꺼풀이 속눈썹 뿌리를 덮는 눈매의 경우 눈을 떴을 때 라인이 보이는 기준으로 넓게 그려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눈꺼풀이 눈 밑 애교살을 덮어 아이라인이 쉽게 번지는 형태의 눈매이기 때문에 번짐에 강한 제품을 사용하되 라인을 더욱 얇게 밀착시켜줘야 지저분해지지 않는답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니 잊지 마세요. 짙은 브라운 섀도우를 사용해 눈꼬리 아이라인 윗면이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 되도록 칠해주고 눈 앞머리 윗면에도 칠해 시원하게 트여 보이면서 눈매가 뚜렷해 보이도록 해줬어요. 롱래쉬 마스카라를 사용해 속눈썹 뿌리부터 꼼꼼히 발라주고 속눈썹 윗면도 쓸어서 더욱 진하고 뚜렷해 보이게 해줄게요. 뭉친 부분은 빗 브러쉬를 사용해 깔끔하게 정리해주면 된답니다. 속눈썹이 아래로 처지는 힘이 강한 덮이는 눈꺼풀의 경우 속눈썹 붙이기 전 마스카라를 하고 뷰러로 뿌리 부분을 힘있게 컬링한 다음 붙여줘야 더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답니다. 길고 풍성한 디자인에 6호 난리나지 속눈썹을 붙여줄게요. 속눈썹 뿌리 라인에 바짝 밀착시켜 붙인 다음 스크류 브러쉬로 본래 속눈썹과 섞이도록 빗어서 정리한 후 속눈썹끼리 포개어 컬링해주면 내 것 같은 속눈썹처럼 자연스럽게 표현돼서 붙인 티가 전혀 나지 않는답니다. 눈꺼풀에 섀도우를 진하게 칠했을 때는 마스카라로 속눈썹을 더욱 선명하게 해줘야 눈매가 더욱 뚜렷해 보여요. 샴페인 컬러의 하이라이트 섀도우로 애교살 윗면을 밝혀주어 통통하게 차오른 애교살로 표현해줄게요. 애교살 부위는 공간이 좁기 때문에 아주 작은 총알 브러쉬로 완벽한 피팅을 해줘야 깔끔하게 완성할 수 있어요. 그 다음 골드펄이 차르르한 글리터 섀도우를 눈두덩 중앙을 중심으로 손가락으로 밀착시킨 다음 양옆으로도 펄감을 살짝 입혀줄게요. 눈썹은 모가 비어있는 곳을 본래 눈썹결을 따라 세밀하게 그리드 채우면서 모양을 디자인하여 그려줄게요. 앞머리를 길게 빼고 각도를 세워주어 살짝 아치가 느껴지는 형태지만 일자 눈썹에 가까운 모양이라 부드러우면서도 세련된 이미지로 느껴져요. 화면상 오른쪽 눈썹이 왼쪽 눈썹보다 높은 위치에 있어서 눈썹의 위치를 아래쪽으로 내려 왼쪽 눈썹의 위치로 옮기면서 눈 사이 면적을 줄여줄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윗면을 너무 정리하면 눈썹을 그리지 않았을 때 너무 가늘고 짝짝이처럼 보일 수 있어서 적당한 선에서 정리하셔야 한답니다. 그리고 여러분, 눈 사이 면적이 넓을수록 얼굴이 길고 커 보이면서 인상도 사나워 보일 수 있거든요. 참고해서 메이크업 해주세요.
은정님은 눈썹모가 힘있고 진한 편이라 펜슬로 빈 곳을 채워도 고르게 보이게 하기는 어렵거든요. 이런 눈썹을 가진 분들은 블랙 마스카라를 사용해 눈썹 앞머리를 진하게 강조해주면 전체적으로 고르게 나있는 눈썹처럼 보이는 효과가 있답니다. 초반에 사용했던 컨실러를 얼굴 중앙에 쓱쓱 덜어내고 이번엔 퍼프를 사용해 펴발라주어 화장하면서 올라온 유분기를 걷어내면서 커버력도 높이고 밀착력을 더해줬어요. 피부는 엄청 깨끗하게 커버됐는데 엄청 얇고 쫀득해 보이죠? 콧대가 가지런해 보이도록 쉐이더로 코벽을 먼저 터치하고 눈썹 앞머리와 사선으로 연결하듯 이어준 다음 콧방울이 봄끝 솟아 보이도록 해주고 콧볼은 좁아 보이도록 옆면에 쓸어줬어요. 이어서 턱선을 따라 턱뼈 아랫면과 윗면에 음영을 넣어 전체적으로 뼈 크기를 줄여 작아 보이도록 해주면서 정면에서 보이는 광대 옆면의 여백에 그림자를 넣어 얼굴 폭이 좁아 보이도록 해줄게요. 쉐이딩은 자연스러운 그라데이션과 깔끔하게 표현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내 윤곽에 그림자가 원래 있었던 것처럼 진하지 않으면서 울퉁불퉁한 라인이 매끄럽게 정리돼 보여야 해요. 톤다운 로즈핑크 컬러의 블러셔를 사용해 웃었을 때 튀어나오는 앞볼 중앙에 얇게 톡톡 두드리며 얹어주면 수채화처럼 스미드 표현되고 바른 블러셔 모양이 동그랗게 표현되면 생기가 더해져 앞볼의 볼륨도 생긴답니다. 그 다음 브라운 펜슬 라이너를 사용해 눈꼬리를 정돈해주고 브라운 매트 섀도우로 언더 속눈썹 뿌리에 라인을 더해 더욱 뚜렷하고 선명한 눈매로 표현해줬어요. 좁은 부위에 가늘고 깔끔한 라인을 그리려면 이렇게 가늘고 짧은 모의 작은 브러쉬를 사용해줘야 완성도 높은 메이크업이 된답니다. 샴페인 컬러 글리터를 언더 속눈썹 라인 바로 아래인 애교살 윗면에 가늘게 얹어주면 더욱 선명하고 영롱하게 빛나는 눈매로 완성됩니다. 샴페인 컬러의 하이라이트 섀도우로 코끝과 입술산, 앞턱, 눈두덩과 눈썹뼈 전체, 눈 앞머리와 콧대 옆면, 광대 윗면 등 좁은 부위에 포인트 하이라이트를 넣어 선명한 윤곽과 고급스럽게 빛나는 피부로 표현해줄게요. 분위기 있고 부드러운 누디한 컬러인 말린 장미톤 립스틱을 입술 안쪽에 무심한 듯 툭툭 바른 다음 둥근 모양의 총알 브러쉬로 블렌딩해주면 입술에 꽃잎이 포근하게 얹어진 분위기로 표현돼요. 마지막으로 구렛나룻과 헤어라인의 빈 곳을 채우고 스크류 브러쉬로 빗어서 자연스럽게 블렌딩해주면 얼굴의 면적은 더욱 좁게 머리숱은 많아 보여 더욱 동안으로 보이는 효과가 있답니다. 은정님의 고민이었던 마른 윤곽에 화사한 볼륨과 뚜렷한 윤곽을 더해 생기있고 건강해 보이는 윤곽으로 표현해주고 비대칭으로 위치했던 눈썹의 높이를 교정하여 전체적으로 밸런스를 맞춰줌으로써 더욱 선한 인상과 세련된 분위기에 안정적인 이목구비로 표현됐어요. 금세 사라지는 베이스 및 색조의 지속력을 높이는 방법으로 메이크업하여 피부는 촉촉하게 윤기가 흐르는 듯 보이지만 탄탄하게 밀착되어 하루 종일 끄떡없는 도시적이고 세련된 분위기의 메이크업을 완성하였습니다. 네, 이렇게 메이크업을 끝냈는데요. 제가 한번 거울을 보여드릴게요. 어떠신가요? 제가 평소에 안 어울릴 거라고 생각했던 메이크업이 어울려서 일단 너무 신기하고 저한테 잘 어울리는 색을 찾아주신 것 같아요. 신기해요. 브라운에 그 붉은기가 가미된 거를 원하셨잖아요. 톤 자체가 되게 쨍한 붉은기가 들어가기보다는 말린 장미라든지 톤 다운된 코랄, 톤 다운된 핑크 그런 계열 위주로 썼거든요. 스모키 같은 진한 메이크업을 해보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사실 진한 메이크업을 해보지 않았던 분들은 내 얼굴에 올라갔을 때 되게 거부감을 많이 느끼거든요. 적절하게 조화로운 컬러감을 유지하면서 진해 보이지 않고 좀 부담스럽지 않게 느낄 수 있는 그런 톤으로 한번 잡아
잡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볼 아래 꺼져있는 게 고민이라고 하셨던 부분들, 볼 부분에 생동감을 주면서도 약간 음영감을 줘서 앞볼이 살짝 들어가 보이면서 동시에 이 밑볼이 튀어나와 보이게 대비 효과를 좀 줬거든요. 그리고 턱이 갸름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광대 부분이 넓어 보이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쉐이딩도 옆광대 부분은 좀 안쪽으로 퍼져 보이게 많이 눌러줬고, 턱라인 같은 경우는 살짝 턱끝 라인에 맞춰서 가볍게 쓸어주면서 전반적으로 그라데이션이 좀 부드럽게 되게끔 했습니다. 피부 자체가 되게 얇고 결이 되게 고운 편이라서 블렌딩이 잘 안 되는 피부예요, 이런 피부가. 피부결이 고르면 되게 매끈하게 다 잘 발릴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이런 피부들이 매트한 섀도우나 블러셔를 사용하면 잘 안 맞아요. 얼룩지고 뭉치고 화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숱이 촘촘해서 강한 발색을 주는 브러쉬보다는 훌렁훌렁해서 공기층이 좀 살아있는 이런 브러쉬로 가볍게 여러 번 쓸어주면서 올려줬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아주 깨끗한 느낌으로 표현이 됐고요. 엄청 얇아 보이는데 되게 탄탄하게 좀 커버된 느낌이 있거든요. 어떠세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어디가 제일 마음에 드세요? 눈 화장이랑 입술 색깔? 한 색깔 같아 보이는데 여러 색깔을 섞어서 표현을 해주시더라고요. 속눈썹이나 이런 거 처음 붙여보셨죠? 네, 저 처음 붙여봤어요. 어떠세요, 느낌이? 불편하진 않고 약간 뭐가 올라와 있는 느낌? 근데 네. 이제 마스카라 한 정도의 느낌? 맞아요. 네, 그쵸. 이 되게 초경량의 속눈썹 자체가 되게 짧은 편은 아니시거든요. 네. 근데 눈꺼풀 때문에 속눈썹이 살짝 이렇게 처지는 느낌이 네. 있거든요. 네. 자꾸 처지고 맞아요. 컬링을 해도 여기에 이렇게 살짝 애교처럼 올라오는 맞아요. 정도로만 보여서 아래쪽보다 윗라인에 라인감이 진하게 들어가면서 거기에 좀 짙은 컬러로 이렇게 블렌딩을 좀 많이 해줬거든요. 약간 스머지 하듯이. 그렇게 해야지 눈 윗부분이 좀 또렷해 보이는데 또 그렇게만 해놓으면은 되게 답답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속눈썹을 많이 긴 거를 붙여서 눈 자체가 좀 시원하게 트여 보이게 해줬거든요. 이런 눈을 가진 분들은 이제 속눈썹을 고를 때 좀 길고 풍성하고 좀 이렇게 가벼운? 네, 가벼운 그런 속눈썹을 붙여야 불편하지도 않고 눈에 시원함까지 가져갈 수가 있어요. 오늘 오신 소감 한 번만 마지막으로 듣고 끝낼까요? 좋은 팁 많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제 영상을 내가 나를 참고해서 저도 연습 많이 해서 특별한 날 메이크업을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다음 성형외과 편에서 만나요. 오늘보다 내일 더 예뻐지세요. 안녕.